안녕하세요. 유리네 베이커리의 해피율입니다. 오늘은 베이킹 책 소개와 함께 책에 있는 레시피 중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가 10만원인 페랑디 파리의 파티스리라는 책인데요. 모든 테크닉과 레시피가 가득 담겨 있어서 650쪽에 달하는 백과사전과도 같은 책입니다. 불어 버전으로는 한참 전에 집필된 책인데요. 한국어 버전으로는 2019년 2월경에 발행되었습니다. 에꼴 페랑디 소개를 시작으로 조리도구, 기본 테크닉, 재료 및 반죽, 크림, 비스킷 스펀지, 머랭, 마카롱, 간단한 디저트 앙트르메, 그리고 스페셜 기념일 디저트, 단가류 잼, 초콜릿 데코레이션, 아이스크림까지 정말 모든 종류를 망라한 책인데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든 만드는 과정에 상세한 사진과 함께 설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책에 보다 다양한 레시피를 담기 위해서 각 레시피마다 만드는 과정을 모두 사진 찍진 않았지만 자세한 설명으로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건 한 가지 제품을 가지고 레벨 1부터 레벨 3까지 다양한 난이도로 만드는 방법을 선보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레벨 3의 경우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셰프 파티시에가 제작한 레시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근래에 들어서 제가 산 베이킹 책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 있는 사블레 낭떼라는 제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볼에 실온 버터와 슈거 파우더를 나눠 넣으면서 실리콘 주걱으로 섞어줍니다. 책에선 슈거 파우더를 한꺼번에 넣었는데요. 저처럼 여러 번 나누어 넣으시면서 크리미한 질감을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실온에 미리 꺼내둔 달걀을 푼 다음 소금을 넣어서 살짝 녹여줍니다. 그 후 바닐라빈 가루를 계란에 넣어줍니다. 반죽에 따로 넣으셔도 무방하지만 계란과 섞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버터와 슈거 파우더가 잘 섞이면 그 반죽에 달걀을 나누어 넣으며 주걱으로 균일하게 섞어줍니다. 달걀은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3, 4번 정도 나누어 넣으시면서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달걀이 다 섞이면 체에 친 밀가루와 베이킹 파우더를 조금씩 나누어 넣으시면서 골고루 섞어줍니다. 공기 포집을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무 주걱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루까지 다 잘 섞이면 작업대 위에 랩을 깔아줍니다. 비닐봉지에 넣으셔도 되는데요. 저는 편의를 위해서 랩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을 랩 위에 올려주시고 손바닥으로 한 덩이가 되도록 뭉쳐줍니다. 저는 미리 5mm 각봉을 사용하여 밀어준 다음 냉장고에 휴지를 시킬 거예요. 랩으로 반죽을 꼼꼼히 싼 후 냉장 휴지를 1시간 식혀주세요. 냉장에서 반죽을 꺼내시기 전에 오븐을 180도로 미리 예열을 해주시고 냉장고에서 반죽을 꺼내신 후 쿠키커터로 찍어주세요. 크기는 6cm 정도가 가장 적당하긴 합니다. 미리 준비해둔 계란물과 붓, 그리고 포크를 준비해주세요. 쿠키커터로 찍어 오븐팬 위에 팬닝한 반죽 위에 붓으로 달걀물을 바른 다음 포크로 체크무늬 줄무늬를 내주세요. 발레트 부르통을 만들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쿠키가 구워지고 난 후 모양이 예쁘기 때문에 포크로 조금 자국을 세게 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책에는 베이킹 팬에 버터를 발라두라고 적혀 있는데 저의 경우는 버터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반죽 안에 버터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엑스트라 버터를 바르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주신 후 오븐에서 꺼내주시면 됩니다. 샤블레 낭떼 반죽의 경우 2에서 3mm로 더 얇게 미신 다음 쿠키커터로 찍어서 오븐에 구운 후 두 장의 쿠키 사이에 잼을 발라서 드셔도 매우 맛이 좋습니다. 제과에 대한 심오한 설명과 레시피를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이시라면 페랑디 파리의 파티스리라는 책을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맛있는 사블레 낭떼 꼭 만들어 보시고,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다른 베이킹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